슈퍼주니 어예요. 자, 다음은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김형준 반갑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애프터스쿨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슈퍼주니어 분들은 진짜 네. 최강이신 것 같아요. 뭐가요? 그렇습니다. 네, 대만에서 네. 무려 111주를 아유. 1위를 기록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 아,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비결이요? 네. 어, 일단은 말이죠. 예. 어, 멤버가 많은 게 비결이고요. 어, 예. 어, 그리고 많은 멤버가요. 예. 다 잘생겼어요. 아. 예, 예성 씨 한마디 해주세요. 저 죄송한데, 본인 입으로 어떻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와. 맞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은혁 씨. 네. 예. 잘생겼네요. 잘생겼잖아요. 예, 전 잘생겼어요. 예. 자, 사실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거의 다 뭐 MC, 그 또 라디오 DJ, 뭐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아, 이거 쇼챔피언 분위기요? 예,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 굉장히 사실 네? 장소는 조금 뭐 작은 편인데 어,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어, 예. 저는 밖에서 그 대기하고 있는데 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뭐 클럽 온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거 말고 MC 진행이 어떻냐고요? 아니요, 예. 쇼피 챔피언 분위기. 예, 제가 분위기부터 물어봤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규현 씨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규현 씨 그러면 네네. 오늘 제 진행에 점수를 매겨준다면? 어, 신동 씨 진행 같은 경우는 예. 어, 100점 만점에 예, 100점 만점에 어, 예. 어, 74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아, 26점은 뭐예요? 어, 그거는 예.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네. 어, 그래도 100점을 너무 바로 드려버리면 네. 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조금씩 겸손해지시라고 제가. 아니, 그럼 본인 라디오스타에서 본인 점수 몇 점이에요? 제 점수는 예? 86점 정도. 예. 예. 죄송하지만 규현 씨 SM에선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자, 어, 우리 뮤직비디오도 많이 봤죠, 네, 유기 씨? 네, 제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네? 진짜 몸짱되신 것 같더라고요, 더. 네. 더 몸짱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이특 씨가 되게 몸짱이 됐는데 이특 씨가 안 보이네요. 예. 네, 스케줄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스케줄 때문에. 아, 예, 예, 예. 어, 예, 뭐 다른 말 할 말은 없으시고요. 몸짱이 사실. 네. 어, 저희 기가 막힌 몸짱이 한 명 있죠. 은혁 씨죠, 은혁 씨. 몸짱 하면은 사실. 은혁 씨예요? 요즘에 아시아의 멸치에서 아, 예. 월드 근육 멸치로 예, 발돋움하고 예. 있습니다. 몸짱 아닙니다. 제가 예. 뭐 아우야. 저 몸짱 저기 몸짱. 죄송한데 저희 방송에서 겨 내밀지 마세요. 아. 예, 자, 형준 씨도 운동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자,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와, 진짜. 아, 이게 뭐예요? 미친 팔 근육이에요. 네, 허벅지 아니에요, 허벅지?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 은혁 씨, 은혁이 형처럼 예. 열심히 운동해서 오, 예. 네, 운동했어요. 오, 예. 살 빼려고 좀 운동 많이 했어요. 아, 아. 몇 킬로나 빼셨어요? 이번에 8킬로 정도. 와. 만들었는데 괜찮습니다. 아, 근데 우선 형준 씨 같은 경우는 8킬로를 예. 이렇게 불리면서 운동을 예. 했지만 예. 은혁 씨랑 형준 씨의 차이점은 은혁 씨는 몸무게 그대로라는 게 아~ 네, 그게 크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네. 멸치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그리고 형준 씨가 네. 이번에 연기자로도 변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아, 이 앨범 나오기 전에 네. 두 작품 정도 이제 드라마 얼마 전에 끝내고 네. 두 달 이제 준비해서 앨범 새롭게 내게 됐습니다. 야. 네. 또 연기 혹시 준비 중인 거 있으신가요? 네, 올 연말에 또 이제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네. 제가 또 막 좀 무서운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오, 예. 여러 가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애프터스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멤버들에게 이런 질문 드려봐야죠. 리지 씨가 오늘 MC 하고 있는데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예, 100점 만점에 주현 씨 점수 좀 주시죠. 77점이요. 77점? 어, 왜죠? 그냥. 그냥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예, 뭐 이유가 있겠어요. 자, 애프터스쿨은 언제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혹시 공연 계획 없나요? 콘서트 이런 거 바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예. 아직 없어요. 네, 아직, 하고 싶습니다. 예, 아, 네. 아직 없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어, 질문이 시원치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공연 계획이라면 저는 확실히 해주세요. 예. 공연 계획 예. 저희가 있습니다. 아, 성민 씨 공연 계획 있어요? 네, 뮤지컬을. 예, 있습니다. 아~ 예. 어, 예. 어떤 뮤지컬인가요?
네, 잭더리퍼라는 뮤지컬을 아~ 하는데요. 예. 네,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뮤지컬이거든요. 예. 많이 부러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아니, 성민씨 애프터스쿨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은혁씨 이제 그만 마이크 좀 내려놓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무대를 또 만나봐야 되는데 애프터스쿨 무대 만나볼까요? 네. 리즈씨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죠. 네, 그럴까요? 예, 준비해 주세요. 네, 예. 갈게요. 예, 예, 일로 걸어나가시면 네, 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앞으로 지나가셔도 돼요. 예, 예, 슥슥 지나가셔도 돼요. 예. 예. 자, 이거 그대로 예. 한 거예요? 자, 애프터스쿨에 이어서 우리 장우영 씨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애프터스쿨의 무대를 만나봐야 할 텐데 자, 우리 은혁 씨가 멋지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최고의 걸그룹이죠. 예. 애프터스쿨 만나보시죠.